자, 지금부터 할 얘기는요. 좀 소소하다고 느끼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민감한 이슈여서 잠깐 다루고 가겠습니다. 몸에 하는 문신 얘기입니다. 문신. 간단한 눈썹 미용 문신부터 시작을 해서 등에 화려한 용문신까지 현재 우리나라의 문신 인구는 무려 100만 명으로 추산이 됩니다. 상당히 보편화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병원에서 하는 것 외에 문신은 모두 불법이었습니다. 이제 정부가 규제개혁 추진 TF에서 의료기관 외에서도 문신을 허용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는데요. 이것을 두고 양측의 대립이 팽팽합니다. 입장을 직접 확인하고 가죠. 먼저 보건복지부 측의 규제 개선을 요구한 분입니다. 한국타투인협회 장준혁 회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장 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문신 시술하는 분들을 타투이스트라고 부른다고요?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의 타투이스트는 얼마나 됩니까? 추정하기로는 예. 저희 협회에 가입된 사람들은 그 타투 아티스트가 2,000명 정도 되고요. 2,000명? 예, 그리고 나머지 전국적으로 한 2만 명 정도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업계 관련자들까지 다 합하면 한 2만 명 정도 되는 예, 상황. 맞습니다. 예. 그럼 이분들이 전부 지금은 불법 행위를 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적발이 되면 그럼 처벌 받는단 말이에요? 네, 예, 처벌 받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그 한 5년 전에 처벌을 받아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뭐 지금도 헌법소원 계류 중에 있어요. 그런 상태. 자, 그런데 여태 불법이었던 가장 큰 이유는 위생 때문입니다. 위생. 네. 문신을 할 때 침을 쓰고 피도 나오는데 비위생적으로 시술이 됐을 때 부작용은 심각하다. 바늘이 수천 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어떤 색소를 쓰는지조차 지금 잘 알지 못한다. 따라서 규제 허용은 안 된다. 이런 반대 목소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투가 불법인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일본밖에 없고요. 전 세계에 딱 두 나라밖에 예. 없습니까? 예, 중국도 합법이고요.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침습 때문에 그 의료법 27조항 때문에 지금 타투가 불법인 상황인데 사실 뭐 대한민국에 뭐 여성분들이나 뭐 남성분들 다 귀를 뜨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귀걸이 하기 위해서. 그러면, 예. 예, 그럼 귀를 뜨는 것도 의료법 위반이어야죠. 아하. 근데 그런 정도의 어떻게 미약한 어떻게 보면 의료 정보 지식만 있다면 그거를 감염을 그 피할 수 있는데 타투를 할 때는 일회용 바늘을 사용하고 예. 뭐 다 그렇게 그 관리 감독을 할 수가 있는데 광범위하게 모든 것이 의료 행위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타투로 인해서 그렇게 뭐 큰 피해를 입은 피해 사례가 정말 뭐 의료 사고보다는 훨씬 적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위생 관리를 철저하게 하도록 관리만 해 나간다면 의료인이 아니어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예, 그 맞습니다. 예. 그럼 위생 관리 부분은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뭐 그 시청과 동영상을 보고 그걸 이수를 하면 예. 타투를 할 수 있는 어떤 자격증을 줍니다. 자격증. 그럼 이제 그거를 그런 어떤 위생 교육을 뭐 저희도 요청을 하는 바인데 합법화해서 국가 자격증 주면서 관리를 하자 이런 말씀.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네.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이런 겁니다. 어떤 타투 의견이죠? 문신이라는 게 정말 국가 자격증까지 만들면서 권장할 일인가? 몸에다가 한번 새긴 문신은 지워지지도 않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경우도 많은데 그거를 국가가 나서서 자격증을 줄 일인가? 이런 말씀하시는 네. 분들도 계세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좋지 않은 시각이 있는 건 사실인데요. 예. 헐리우드 스타들이나 뭐 스포츠 스타들, 미디어들을 통해서 저희가 타투를 한 젊은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예. 지금도 젊은 사람들한테서 이것이 문화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불법으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미성년자들의 타투가 더 확산이 되고 있고 또 하나는 뭐 이상한 그 불법 피해 사례들이 더 많이 나고 있다는 거죠. 법이 어떤 이런 규제가 풀려서 솔직히 안전한 타투를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타투는 이제 문화다. 음지에 있는 것을 양지로 끌어올리자라는 말씀. 여기까지 말씀 네.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타투인협회 장준환 회장의 얘기를 먼저 들었습니다. 다음은 합법화 이거 문제 있다. 아, 우려하는 분이세요. 대한의사협회 황지환 자문위원 연결을 해보죠. 황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피부과 전문이시라고요? 아, 예, 1999년도에 전미를 취득하였습니다. 예, 피부를 전공하시는. 근데 정부는 비의료인의 타투 시설도 이제 허용하겠다라는 방침을 어제 낸 건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점을 우려하시는 걸까요? 아, 문신이라는 것은 이제 피부, 즉, 진핀에 수천 번 바늘을 찔러서 상처를 낸 뒤에
인공색소를 주입하여 영구적인 이물질을 주입해서 평생 신체에 흉터 혹은 자국을 내는 매우 침습적인 행위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뭐 C형 간염이라든가 매독, 후천성 면역결핍증 등의 감염, 출혈, 신체적 부작용과 심리사회적인 문제가 영구히 남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 문신 자체를 아예 반대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를 국가자격증까지 주어가면서 국가에서 권장할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아, 문신을 비의료인이 하는 것을 합법화하느냐 마느냐의 차원을 넘어서 문신을 활성화하는 자체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의사가 하든 뭐 아니든 과연 떠나서. 국가가 권장하는 이런 신호를 우리 사회에 줘야 되는지 꼭 근본적으로 좀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런데 앞서서 이제 타투이스트 분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미 문신은 타투는 세계적인 트렌드다, 문화다. 우리와 일본 빼고는 모두 다 합법화해서 비의료인들도 시술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 왜 우리만 굳이 이것을 반대하느냐? 왜 음지에서 오히려 부작용을 키우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글쎄요. 별도의 입법으로 자격을 부여하고 국가 자격까지 주는 국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자격증이 신설되면 새로운 유망 직종이 생겼다고 돈벌이를 위한 학원이 난립하고 문신을 하라고 부추기는 광고가 쏟아지게 됩니다. 예, 예. 과연 대한민국 정부가 문신을 이렇게까지 장려해야 하는지 근본부터 다시 생각해야 하고요. 외국에서 한다고 우리도 국가 자격증을 신설해야 되는가 그런 거는 좀 다시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국가 자격증은 왜 얘기가 지금 나오기 시작했는가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위생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자는 차원에서 자격증 제도를 만들자 이야기가 이렇게 되던데요. 글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신이라는 게 그 일반 의료행위처럼 주사 바늘을 한두 번 찌르는 것도 아니고 진핀에 수천 번 바늘을 찔러댄 다음에 의약품처럼 관리되지 않는 일반 화학약품인 정체불명의 색소를 영구히 진피에다가 남기는 시술이기 때문에 예, 예. 이게 과연 머리 깎는 행위나 뭐 화장과 같은 수준의 위생관리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의료업이 아닌 상업성이 강한 업소에서 위생관리가 잘 될 수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거든요. 그 귀에 구멍 뚫는 거예요. 귀걸이 하기 위해서 네. 구멍 뚫는 네. 행위는 지금 합법인데 비의료인이 해도 말입니다. 아,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귀 뚫는 행위도 지금 아무나 할 수 없는 건가요? 예, 특히 공중위생관리법 관련 시행 규칙들 보시면은 네. 귀 뚫는 행위를 미용업소에서 못하게 돼 있습니다. 못하게 돼 있군요, 그것도. 네. 네. 앞서서 저 타투 하시는 분께서는 귀 뚫는 행위는 지금 합법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합법이 네.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네. 아,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뭐 치료 목적이 아니라 미용 목적이니까 꼭 그 뭐 의료인들만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제하는 건 너무 엄하다 과잉이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패션이나 예술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패션이라면 언제든지 벗고 입을 수 있는 의복과 같은 특징을 가져야 하는데 예. 패션으로서의 문신을 만약에 허용하려면 네일아트처럼 피부 손상 없이 피부에 덧칠을 하는 수준의 피카형 예. 문신을 허용하는 수준이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렇다면 뭐 굳이 국가자격증까지 부여해가면서 관리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이 되네요. 예, 예. 그럼 혹시 정부가 타투 합법화에 나섰는데 어떤 뭐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세요? 미루어 짐작한다면은 현재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국민의 신체를 대상으로 섣부르게 산업을 만들어서 뭐 세수를 확보하거나 이런 목적이 아닐까 그렇게 짐작이 되긴 합니다. 또 하나의 산업 지대를 만들기 위해 산업 네. 구역을 만들기 위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신다는 네. 말씀이세요. 예, 이렇게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기까지 네. 말씀 듣도록 하죠. 황지아 의원님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대한의사협회 황지환 자문위원까지 만났습니다.